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새끼 도깨비입니다. 여러분들 굉장히 반갑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갯벌에 왔는데요. 오늘 제가 라면에 넣어 먹을 거리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. 과연 이 갯벌에서 돌을 뒤집으면은 과연 어떤 해산물들이 나올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가시죠. 야. 오! 우와! 소라 있다! 와, 여기 소라 있어요! 와! 자, 여기 밑에는 어떤 게 있을까? 우와, 소라 엄청 많다! 이야! 우와! 우와, 이거 뭐야! 우와! 소라 잔뜩 있고요.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엄청나게 조그만 개가 한 마리 있어요. 오. 자, 여긴 있을 거야, 여기. 여기! 없고요. 골뱅이 같은 것도 있는데? 여기 뭐 있었는데? 여기에 조금 전에 거대한 무언가가 있었는데 물속으로 순식간에 들어가 버렸어요. 이거 랍스터같이 생겼죠? 이거 더 있나 찾아볼까? 이거 새끼인 것 같은데 여기 살려주자. 뭐지? 우와. 야, 짜짜짜. 여기 또 있다. 방금 뭐 있어? 새우 엄청 크고 있었는데 여기 방금? 여기 있다. 우와. 뭐지 이거? 딱새우인가 이게? 와, 야삐. 돌을 조치니까 이렇게 거대한 새우들이 나왔는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, 일곱 마리니까 이거 먹을만 할 것 같아요. 자,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집에서 먹어야 돼요. 집에서 새우 한 10마리 있으면 좋겠다. 몇 마리만 더 잡자. 야! 우와, 여기 좀 봐. 잡았다. 잡았어. 우와, 잡았어요. 여기 좀 보세요. 여기에도 새우 엄청 많거든요. 이 조그만 거 막 팔짝 뛰는 거 보이시죠? 이게 새우거든요. 그리고 여기에 골뱅이 같은 거 안에, 오, 이거 뭐 들어있어. 뭐지? 우렁인가? 오. 와, 있다! 새우 또 있어. 어디 갔어? 이거 대박이야. 대박. 야삐. 자,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. 오늘 이거 랍스터 같은 녀석 몇 마리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열 마리가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덟, 아홉, 열, 딱 열 마리다. 좋아. 라면에 넣어 먹을 거 찾았어요. 이제 집에 가서 맛있게 라면을 끓여 먹어봅시다. 지금 집에 돌아왔는데요.
새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이 새우는 어떤 새우인지 찾아보니까 딱총새우라는 아주 신비한 새우더라고요. 이상하게 막 딱딱딱딱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진짜 딱총을 쏘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라고요. 들어보세요. 봤어? 들었어? 딱총새우의 정보를 보고 있는데 딱총새우가 집게를 열었다가 닫으면 4700도 굉장히 뜨거운 충격파를 쏜다고 합니다. 제가 그 손으로 잡았잖아요. 아까 전에 장갑을 안 끼고 있었으면은 화상을 입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. 우와, 씨. 이 딱총새우는 단독으로 살지 않고 우리 개미나 벌처럼 사회성을 가졌다고 해요. 오, 굉장히 신기하죠? 그래가지고 이거 한 군데서 이렇게 많았구나. 봤어? 바로 라면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딱총새우를 먼저 익혀야 되니까 스프를 먼저 넣어줄게요. 저는 원래 면 넣고 스프 넣었는데 딱총새우를 익혀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. 딱총새우를 넣어주겠습니다. 깨끗하게 씻겠어요. 오. 잘 익었구만. 자, 라면은 역시 프라면이지. 자, 과연 4700도 폭발하는 이 딱총새우의 맛은 어떨지 한번 먹어봅시다. 자, 집게발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은 게 아주 특징이네요. 자, 집게발이 한쪽은 크고 한쪽은 작고 특이하게 생겼어요. 과연 맛은 어떨지. 오, 맛있어, 맛있어. 집게발은 떼고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굉장히 딱딱해요. 자, 그리고 여기는 바로 카레 라이스입니다. 제가 직접 만든 카레 라이스고요. 양파랑 감자, 고기만 넣었어요. 왜냐, 저는 당근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이죠. 극혐해요. 김밥에 들어있는 거나 당근 주스 같은 건 좋아하는데 카레 라이스나 뭐 탕수육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 절대 못 먹어요. 아, 안 먹는 거죠? 먹을 수 있는데. 당근 대신 감자를 두 배로 넣으니까 너무 맛있어요. 와, 오늘 바닷가에서 뜻밖의 횡재 해가지고 라면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먹었는데 와, 굉장히 맛있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